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볼트 이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이음에서는 지압 접합, 그죠? 지압 접합이 있고 그다음에 마찰 접합이 있는데 지압 접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역학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면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이제 마찰 접합입니다. 예, 그래서 마찰 접합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찰 접합을 이해를 하려면 좀그 작동 원리, 예, 메커니즘을 좀잘 이해를 해야 좀 사용하는데, 예, 요거를 이제 설계에 적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마찰 접합이냐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압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압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위쪽에도 하나 이제 부재가 걸려 있고 아래쪽에도 하나 이제 부재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받으면 지압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은 힘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압축이 걸리고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죠. 그죠? 여기 볼트구멍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쪽으로 힘을 받으면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죠? 누르는 힘이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누르게 되니까 물론 지압응력 검토도 해야 되지만 재료역학에서 배운 것처럼 요 사이가 이제 잘라지려고 하게 되잖아요. 요 전단. 이건 단순 전단이죠. 예. 이렇게 잘라지려고 하는 전단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지압응력 검토에서의 두 가지죠. 요 부분에 대한 지압 검토하고 지압 검토. 그다음에 이게 어긋나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니까 요 단면에 대한 전단 검토. 요두 가지가 핵심인데 지압 연결인 경우에. 근데 마찰 접합은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마찰은 이 볼트를 굉장히 단단하게 조입니다. 예. 매우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왜그 볼트를 굉장히 강하게 조이면 예. 토크를 굉장히 많이 줘서 강하게 조이면 얘가 압축을 받겠죠. 이판두 개가 압축을 받죠. 그러면 조이지 않았을 때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조였을 때이 면에 가해지는 접합력은 이 누르는 힘,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눌러지는 그 힘은 훨씬 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강해지는 것만큼 뭐가 발생을 하느냐? 이러한 힘들이 생길 때그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찰력이 생깁니다. 예, 마찰 저항력이 생깁니다. 요 면에서 마찰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볼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쪽에 마찰 저항력이 생기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볼트 조임, 예, 볼트 조임이 근데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를 써요. 이게 고장력 볼트입니다. 고장력. 예. 만약에 고장력이 되질 않으면 굉장히 인장력에 대해서 큰 힘을 견딜 수 있는 볼트라는 거예요. 고장력 볼트라는 게. 그게 크질 않으면은 볼트 조임을 할때 먼저 이렇게 파괴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볼트 조임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고장력 볼트를 일단 써줘야 되고,
고장력 볼트를 이용을 해서 볼트 조임을 크게 하게 되면 그 면과 면의 마찰력이, 마찰 저항력이 커지는 거죠. 마찰 저항력이 커져서 이 마찰 저항력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뭐 인장력이든 압축력이든 예. 인장 압축력에 저항을 한다. 예. 요게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예. 결국엔 볼트 자체가 이게 견디는 게 아니라 메커즘에서는 볼트가 이 마찰 저항력을 발생시킴으로써 뭐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요 마찰력이 예. 요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요러한 마찰력이 작용을 하겠고 지우면은 보이죠? 예. 교재에 있는 자, 이렇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요런 힘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요런 힘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요게 포인트입니다. 마찰 접합에. 그래서 미끄러짐에 대한 허용력은 기본적으로 볼트는 미끄러짐에 저항한다. 요게 기본 키워드예요. 미끄러짐에 저항한다. 그럼 이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얼마만큼의 저항력을 갖게 되는지. 볼트 하나가 얼마만큼의 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N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N은 알파 곱하기 FI 곱하기 AS인데, 이게 뭐냐면, 이 볼트가 조여짐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요 힘이에요. 요게 N입니다. 요게 N이에요. 그 다음에 RVA라는 게 있는데, RVA에는 요 뮤가 있죠, 뮤. 뮤. 뮤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정력학때 배웠을 거예요. 수직력과 수직력이 가해졌을 때 거기에 직각이 되는 마찰력은 수직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마찰 계수를 곱해주면은 요 힘이 나오죠. 요 힘이 얘 힘이 뭐냐? 뮤 곱하기 뉴가 되는 거죠. 뮤 곱하기 네, n이죠. 그 다음에 A잖아, 여기. allowable. 그래서 감마가 붙은 겁니다. 안전계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U 곱하기 N을 감마로 나눠주면 볼트 하나가 저항할 수 있는 마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찰력이 되는 거죠. 볼트 하나가 저항할 수 있는 마찰력.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제 N은 볼트의 설계 충력, 볼트 충력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 AS는 볼트의 단면적인데 유효 단면적입니다. 이따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알파는 그 볼트 재료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F8T 같은 경우에는 0.85, F10T나 F13T에 대해서는 0.75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FI는 볼트의 항복 강도인데 표 7에 2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RVA는 마찰 접합 볼트 한 개당의 허용 전단력. 예.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용 전단력이라는 게 이렇게 저항하는 힘을 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요 마찰력. 그죠? 그거는 이제 전단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미끄럼 계수는 0.4를 쓰고, 그 다음에 안전율은 1.7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한 예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뭘 계산해 볼 거냐면은, F10T에 대해서, F10T고 M22V, 22 직경이죠. 이러한 볼트에 대한 허용 전단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0.75가 되고, F10T이기 때문에 알파가 0.75예요. 그 다음에 FY는, 자, 여기서 보시죠. F10T고, 10T인 경우에는 항복 강도가 900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00이죠. 900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AS는 여기 M22가 있죠? M22인데 지름은 22이지만 유효단 면적, 유효단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유효단 면적이 303이에요. 그래서 303. 그냥 22 4분의 파이 디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그 제조사에서 유효단 면적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표로. 그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n을 계산할 수 있죠. n은 알파 곱하기 fy a니까 as니까 0.75 곱하기 900 곱하기 303 이렇게 하면 요게 204525 뉴턴이 나오고 204.5 킬로뉴턴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n을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허용 전단력만 계산해 보면 되죠. 그래서 허용 전단력이 허용 전단력은 아까 감마분의 뭐라고 그랬죠? 감마분의 뮤 n이라고 그랬으니까 1.7 0.4 n은 아까 204.5였죠? 204.5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48이 나옵니다. 48kN. 그럼 여기서 M22고 F10T 저희가 한 거죠? 48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표만 있으면 돼요. 그죠? 요 표만 있으면 내가 어떤 볼트를 썼는지만 찾아서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계산했냐면 그 원리, 그죠? 그 어떤 식으로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식과 그 적용된 값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인데요. 예제는 그림과 같은 SM400, SM400 강판에 4개의 표준 규격 볼트 구멍을 만들고, 적절한 긴장력을 도입한 마찰 접합력 고장력 볼트. 예, 그냥 고장력 볼트로 이렇게 단단히 조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M22 F10T를 사용을 했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연결 부재에 180kN, 예, 요 P가 180kN이라는 거죠. 인장력이 작용할 때 볼트 접합부의 안전성, 그다음에 볼트 배열의 적합성을 검토하라. 결국엔 뭘 검토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 강판, 그죠? 연결되어 있는 강판 검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볼트가 충분히 이 힘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지 볼트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죠. 볼트 검토란 얘기는 그 개수, 개수가 충분하냐. 볼트 개수 검토해.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개수가 적으면 마찰력이 줄어드니까 저항력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볼트 개수가 마찰력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볼트 개수를 늘려야 되고 마찰력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볼트 개수를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설계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강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판 검토. 이거는 저희가 인장제 설계할 때 했던 개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AG를 구하고, AG는 판이 이제 160이고, 전체 폭이 160이고, 두께가 16이에요. 16. 해주면은 2560이 되고요. 그다음에 AN, 볼트 구멍을 제거를 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2560에서 빼기, 볼트가 이제 구멍이 두 개죠. 두개 곱하기, 두께는 이제 16이고, 볼트 구멍은 볼트 직경에다가 여유치 2를 더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1792mm가 됩니다. 밀리미터 제곱. 자, 그러면 이제 SM400의 허용 인장력, SM400의 허용 인장력은 FTA로 표현하면 요거는 140 메가파스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작용하는 그 강판에 작용하는 그 응력은 얼마가 되냐면 AN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AN은 1792가 됐고, P는 180인데, 아, 160, 아, 180이죠? 예, 180인데 단위 변환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100.4가 나옵니다. 100.4. 100.4 메가파스칼이 나와서, 요게 뭐보다 작아요? 허용응력 FTA보다 작으니까 OK죠?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일단은 강판은 검토를 해봤더니 OK더라. 예. 이렇게 이제 인장제 검토를 해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볼트 개수가 적절하냐, 그거 확인해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볼트에 대한 안정성 검토, 볼트 개수 검토. 예, 결국엔 개수입니다. 개수 검토입니다. M22 FCT, FCT인 경우에 볼트 한 개당에 허용 전단력이죠. 허용력은 아까 계산했고 표로도 봤죠. 48kN이라는 거.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견딜 수 있는 힘, 그게 연결부의 허용력이거든요. 어디까지 이제 견딜 수 있느냐, 연결부의 볼트 4개를 가지면, 아까 4개가 밖에 있잖아요. 연결부의 허용력.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허용력 PA는, 48에다가, 한 개당이니까, 볼트 4개니까 4개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192kN까지 얘가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까지는. 근데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180이죠. 그건 어때요? 이게 더 크죠? 얘가 견딜 수 있는 힘보다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죠. 만약에 이게 더 크다 그러면은 볼트 개수를 더 늘려가지고 저항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볼트 연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강구조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뤘고, 그것을 어떻게 설계에 적용하는지를 한 학기 동안 이제 다뤄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주어지는 이제 기말고사 리포트도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